이런 와중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사람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원인으로는 앞서 보셨던 미래의 국민연금 부담보다는 건강보험료가 꼽혔는데요.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계가 개편되고 건보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일단 지난해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수는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와 임의 계속 가입자는 모두 88만 3,960명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말과 비교하면 6.7%, 6만 3천여 명이나 줄었습니다. 임의 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가운데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가입한 경우를 말하고요. 임의 계속 가입자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 만 60세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만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경우입니다. 같은 기간 임의 가입자는 4.86%, 임의 계속 가입자는 8.09% 감소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네,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으로 건보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적 연금액이 늘수록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가 될 경우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재산에도 지역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지역 건보료를 낸 인원은 23만 1,843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은 20만 4,512명으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선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인정 시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선 50%만 적용하는 등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